아이쿠 제군들 안녕, JJ입니다. 자, 오늘 JJ의 맛대맛 오늘의 주제입니다. 여러가지 맛을 한 판에 즐길 수 있는 피자, 피자 알볼로 대 피자 마루. 청코너 8가지 토핑을 담았다. 한 조각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피자, 팔자 피자. 청코너 고기를 좋아하는 육식주의자들을 위한 피자, 5가지 고기가 올려져 있는 육식 공룡. 요즘 아주아주 핫한 여러가지 토핑이 올려있는 피자들 맛대맛 출발합니다. JJTV 구독 플리즈. 왜 이렇게 푸짐해 보이는 엄청난 토핑들을 자랑하는 피자들과 함께 왔습니다. 피자 알볼로의 팔자 피자 25,000원입니다 전문 포장을 했을 때 가격을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. 배달비 다 빼고. 피자 마루의 육식 공룡 21,900원. 두 피자 모두, 와, 이거 토핑이 뭘, 어떤 피자를 골라서 집어 먹어야 되나 이게 헷갈리고 고민이 될 정도로 엄청난 토핑들을 때려 넣어 놨습니다.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도 솔직히 깔 게 없어요. 진짜로 너무 잘 만들었어. 예뻐, 사진 찍기 딱 좋아. 내 여자친구가 이거 보면은 인스타그램 한다고 분명히 사진 몇 개 찍어갈 정도의 각이 나오. 자,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피자를 먹으려면은 얼코올은 국룰이죠. 피클 차이 좀 볼까? 피자 알볼로 같은 경우에는 콩 오이를 썰어놓은 듯한 비주얼에 일반적인 피클보다 단맛이 덜해요. 신맛이 강하게 훅 치고 올라오는 그런 피클입니다. 피자 마루의 피클은 피자집에서 그냥 그 삐죽빼죽 잘리는 그 피클이에요. 요거 삐죽빼죽 피클, 이거는 단맛이 확실히 세. 이게 더 좋아. 제가 사와가지고 좀 살짝 식어서 전자레인지 또 내가 가져왔거든. 돌려서 맛있게 먹으려고. 이렇게 기생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렇게. 오늘의 첫 번째 피자는 할라피뇨 피자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개인적으로 이거는 취향 저격이다. 도우 같은 경우에는 오구살 피자? 그런 느낌의 쫄깃쫄깃한 도우의 느낌입니다. 색깔도 좀 약간 이거 흑미인가?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. 모짜렐라랑 체다가 올라가고 그 위에다가 할라피뇨가 올라가 있는데 치즈의 꾸덕한 맛이랑 할라피뇨의 칼칼한 맛밖에 잘 안 들어와. 그러니까 짭조름한 매운 게 아니고 깔끔한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, 청양고추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좋아할 맛입니다. 그냥 치즈피자 위에다가 할라피뇨를 올렸는데 할라피뇨를 부어서 올렸다. 맛있어. 옥수수 피자. 야, 옥수수가 거의 한 반 토막이 그냥 딱 들어가 있어. 요것도 살짝 데펴서 아몬드 이렇게 썰려 있는 것도 막 올라가 있거든요. 피자 알볼로 이 피자는 조금 그런 게 이게 한 조각씩 밖에 없는 게, 아까 두 판을 시키는 거구나. 아,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 입맛에는 옥수수의 달짝지근한 맛이 이렇게 단맛이 확실히 세. 이게 더 좋아. 그러니까 이 피자 알볼로의 팔자 피자는 한 조각 한 조각의 토핑이 너무 많은 종류가 있다 보니까 몇 조각 정도는 못 먹는 피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같이 먹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그 토핑을 좋아해, 그러면은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겠지만 둘이서 식성이 비슷해. 그래서 이거를 시켜. 그럼 나 이거 먹을래. 아니야, 나는 파인애플 먹을래. 아니야, 내가 파인애플 먹을 거야. 이런 식으로 싸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럴 때는 좀 소스로 좀 가려주면 포독포독한 느낌이 나는 건 좋은데 옥수수의 그 달짝지근한 맛이 너무 많이 이게 올라와가지고 단맛 피자가 된다. 그래서 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. 이런 개인적인 입맛인데 피자 위에 고구마 우스 막 올라가 있고 막 차갑게 먹는 음식을 뜨겁게 만들어놔고 먹으면 뜨거운 파인애플 즙이 막 팡팡 터져 막. 일단은 매도 먼저 맞고 가겠습니다. 아, 이것도 근데 파인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랑할 만한 비주얼. 와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왕에 먹는 거 데워서 먹을까요? 이것도 뜨거운 파인애플의 맛을 제대로 한번 느껴봅시다. 파인애플 뜨거워.
파인애플 근데 여기다 뭐 소스를 올려 먹을 수도 없어요. 뭐가 어울리는지도 모르겠어. 갈릭 소스 발라 먹어요. 갈릭 소스 발라 먹으라고? 맛있는데 왜? 파인애플을 떼서 후식으로 먹으면 안 되겠더라? 그냥 이것만 먹었을 때? 안 된다고? No. 이거는 또 이제 고구마 무스, 아몬드가 또 송송송 올라가 있는 이 달짝지근한 피자. 저는 항상 맛이 없는 것부터 빨리 먹어서 없애버려. 내 눈앞에서 그냥 사라지게 해버려. 고구마인가? 단호박 같은데 맛이? 아, 단호박 샐러드래. 아 역시 내 입맛은 다르지. 내가 이걸 먹어보고 맞춘 거 대단하지 않니? 단호박은 고구마보다는 나아요. 단맛이 있는데 좀 담백함이 같이 섞여있는 느낌이라서 견과류까지 씹혀주는 느낌도 있어서 고소한 맛을 좀 더해주는데 나 못 먹겠어 이거. 달기만 한 거는 조금 좀 그러네요. 그렇게 해서 먹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. 칼칼함이 추가되니까 훨씬 낫네.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좋아하시겠죠. 내가 없어져 볼게. 하나 둘 셋 얍. 이제 맛있는 것만 남았거든요. 두 판을 다 먹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먹어본 적이 여태까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얘네 한 반 정도 먹었으니까 옆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피자 알볼로보다 얘가 조금 더 작았어요. 가격이 저렴한 만큼 피자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뭔가 가격 차이가 가성비가 막 요거 갖다가는 둘이서 막 따지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조그맣게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불고기 피자부터 한 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훌륭하다. 물론 프랜차이즈 피자집들이라서 점바점의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사온 거는 피자 마루가 치즈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조금 더 가볍고 깔끔한 맛이 올라와요. 근데 얘는 묵직한 맛이 올라와. 아, 일반적인 불고기 피자예요. 요 녀석을 가운데 거를 뿅 뜯어가지고 이대로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란. 육식 공룡 스파이스 치킨이래요. 야 이거 확실히 묵직해. 피자 알볼로 피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파이스 치킨만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 위에다가 소스까지 더해져 있어요. 거기다가 치즈의 충도 두껍고 소스에서 그 단맛 약간 좀 양념치킨 소스 비슷한 막 그런 맛이 같이 올라오거든요. 그냥 묵직해. 그냥 치킨의 맛도 자극적이야. 21,900원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소세지 피자 다른 소스가 또 발라져 있습니다. 이 칸마다 소스를 다른 걸 뿌려주시더라니까. 아 탱글탱글하다 소세지. 소세지 위에다가 데리야끼 소스 뿌려가지고 밥 한 숟갈 딱 떠가지고 먹는 뭐 그런 느낌? 와 너무 좋다 이거. 육식 공룡 페퍼 스테이크 고기가 그냥 많이 올라가 있어요. 가운데 조각을 먹어가지고 조우랑 치즈의 맛보다 고기 맛이 더 많이 나. 바베큐 치킨 이거 괜찮아요. 토마토가 위에 올라가 있어갖고 토마토 구워진 게 이제 팡 터져지면서 조금 느끼할 수도 있나 싶은 그런 피자의 맛을 토마토의 그 즙으로 잡아주는 듯한 느낌. 맛있는데? 리뷰를 했는데 조금 그런 게 요게는 맛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중에는 이제 뾰족하다 제가 성공하지 않는 맛이 껴있고 그 피자 마루 피자 같은 경우에는 페퍼로니나 그런 게 포함되는 일반적인 콤비네이션 느낌의 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의 피자도 있었고 고구마 무스가 있는 다섯 가지 맛도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피자를 제가 시켰거든요. 육식 공룡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다고 그런 거지 그렇게 사실 큰 차이 없습니다. 둘이 다 비슷하게 맛있어요. 아 나 이런 게 좋아. 짜고 꼬들꼬들한 그런 페퍼로니의 느낌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맥주 한 잔 딱 하면서 딱 더 자극적인 게 뭐가 되냐 스리라차 소스. 맥주 하나 까야 될 것 같아 진짜. 페퍼로니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좀 짠맛이 많이 날 법도 한데 얘는 짠맛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. 이 소스 때문에 좀 짠맛이 느껴지는 거지. 확실히 다른 피자들에 비해서 피자 알볼로의 피자는 좀 덜 자극적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분명히 토핑의 양이 많은데 자극적이게 느껴지지 않은 좀 가벼운 듯한 맛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.
자, 그러면은 베이컨 피자. 아, 이것도 뭐 맛있지. 이거는 뭐 말해 뭐 합니까, 이거. 어? 만두가 코로 저 눌렀어. 아, 베이컨 피자 너무 좋다. 기름기가 엄청나요. 요 베이컨 요거 요거. 베이컨은 보통 한 입 이렇게 딱 먹으면 짜잖아요. 근데 기름지긴 한데 짜진 않고 담백해. 그러면 어떡해요? 스리라차. 핫치킨부터. 핫치킨이 그렇게 또 안 매워. 살짝 매콤하다 싶은? 피자볼로 피자의 토핑이 전체적으로 순해요, 진짜. 만두야! 또 눌렀어, 씨. 핫치킨인데 매콤한 맛보다 단맛이 먼저 올라와 버려. 소스를 뿌려 먹을 걸 생각하고 만든 피자이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맛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피자. 둘 중 하나지 뭐. 자,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맛 피자는 요 새우 피자. 가운데 브로콜리 딱 예쁘게 딱 올라와. 이거 브로콜리예요? 왜 뜨겁구만. 이 두 가지 피자 모두 피자 하면은 이게 쭉 늘어나는 거지만 토핑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치즈 양이 조금 그만큼 없는 게 사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 눌러? 어? 여기 치즈 많으니까 여기 한번 해볼게요. 만두야!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은 오늘의 메뉴 각각 다른 것들 한 조각씩 모든 피자들을 다 먹어봤다. 마지막! 네, 오늘은 이렇게 제이지의 맛대맛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맛을 한 판에다 다 버리 정말 뭐 우주를 담은 듯한 뭐 그런 피자들, 핫한 피자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.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토핑이 많은 피자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어울리지 않는 피자들일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다른 음식들과 함께 맛대맛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.